자, 한 번 누르면은 냉, 한 번 더 누르면은 온, 한 번 더 누르면은 오프. 와우! 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도 이제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순정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됩니다. 자, 2022년도 가장 핫할 용품, 부품, 바로 일반 차량에도 이렇게 냉온 컵홀더가 장착된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 출고됐던 차량인데 몇 가지 추가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아트원에 입고돼서 구조 변경까지 해서 출고될 예정인데요. 자, 어떤 작업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 요즘 기아에서 가솔린 차량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신 고객님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추가 작업 내용도 한번 유튜브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운전석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이미 기출고된 차량인데요. 자, 요즘에 핫한 상품이 하나 있죠. 드디어 이제는 일반 차량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냉온 컵홀더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 부품으로. 자, 냉온 컵홀더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냉, 즉 0도씨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은 온장 혹은 전후를 틀리게, 뒤에는 냉장, 앞에는 온장으로 쓸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후석에도 이렇게 냉장, 온장을 가려서 원하는 모드로 한번 누르면 온장, 한번 누르면 냉장,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오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냉온 컵홀더를 과거에는 이렇게 하이리무진에서만 장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카니발도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음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동을 킨 상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송풍구가 되겠습니다. 자, 아트원에서 이렇게 이제 전국에 공급을 시작을 할 건데요.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하면은 장착을 아주 편안하게 완벽하게 받을 수가 있고, 사실 장착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트 드러내야 되죠. 콘솔 분해해서 재장착을 해야 되는데 배선 작업도 해야 되고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 전국에 있는 아트원 지사에서 이미 장착 준비를 끝내고 있으니 전국 지사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에 가장 핫한 부품, 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본 차량도 마찬가지로 추가 작업,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요즘에 핫한 아트원의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요. 아트원의 특허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레버 하나로 전후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되는 특허, 그리고 회전 시에는 이렇게 회전 레버가 있는데 회전 레버를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드럽게 돌리면은 바로 회전이 됩니다. 즉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을 때는 딱 바닷가에서 문 열어놓고 뒤보기를 할 수가 있는 회전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아트원 전국 지사에 이미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추가 작업 들어온 차량 비춰봤고요. 뭐 요트 바닥,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하이루프 쪽에 모니터, 아트원의 자랑이죠. 그리고 금형 제품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냉온 컵홀더까지,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냉온 컵홀더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 더욱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요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들어간 냉온 컵홀더, 그리고 회전 시트, 그리고 올인원 AP330 파워뱅크,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사이드 어닝, 즉 하이루프의 사이드 어닝 피아마 F45S160이 장착된다는 소식도 한번 전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용품, 부품들을 공급,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